안녕하세요, 보니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봄웜 추천템 마지막 시리즈인 립 추천 제품들을 가져와 봤어요.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총 10가지 제품인데, 그 중에 백화점 고렴이 4개, 저렴이 6개. 봄웜 컬러의 립 제품은 또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엄청 고심해서 고르다가 총 20개가 됐었는데, 20개라기엔 너무 많아가지고 줄이고 줄여서 10개를 가져왔어요. 착색 테스트 보이시나요? 그리고 가져오면서 오서방도 하나 데리고 왔는데, 오늘 제 얼굴이 마음에 안 드니 얼른 보러 가볼까요? 짜잔! 오늘 보여드릴 10가지 립 제품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제품들 위주로 준비를 해봤는데, 하나하나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헤라 센슈얼 아쿠아 립스틱 델리케이트 리치. 헤라 센슈얼 아쿠아 립스틱은 케이스부터 너무 예쁘죠? 아쿠아 라인은 립밤과 립스틱의 장점을 합쳐놓은 제품이라 촉촉하면서 발색이 잘 되는 제품이에요. 쫀쫀하고 밀착력도 좋아 입술이 건조한 분들한텐 더욱더 좋아요. 델리케이트 리치 컬러는 센슈얼 아쿠아 라인의 메인 컬러인데요. 정말 예쁜 생기발랄한 레드 코랄 컬러예요. 샤넬 루쥬알리르 앵세지사블. 이 립스틱은 샤넬 로고를 달칵 누르면 나오는 형식이에요. 은근 재밌어요, 이거. 촉촉하면서 가볍게 발려 제가 좋아하는 제품인데요. 누가 봐도 봄웜 컬러인 이 아이는 정말 여리여리한 핑크 코랄 컬러예요. 하지만 촉촉 가벼운 타입이기 때문에 지속력이 그리 좋지는 않은 편이니 참고해주세요. 그럼에도 텍스처와 컬러가 너무나도 예쁘기 때문에 제 최애 립이랍니다. 맥 파우더 키스 립스틱 만다리노. 정말 실키하고 매끄럽게 발리는 제형이 신기해 홀린 듯 샀던 제품인데요. 매끄러움이 더해진 편안하고 가벼운 보송한 제형이에요. 만다리노는 화사한 핑크빛의 코랄 컬러로 정말 사랑스러운 느낌 가득 나는 컬러예요. 데일리로 쓰기 좋고 다른 컬러와의 조합도 좋고 블러셔로 사용해도 짱짱! 이생로랑 루즈비르 꾸띠르 더슬림 슈아마트 103호. 더슬림 슈아마트는 10가지 중 가장 연하게 발색되는 제품인데요. 매끈하게 발리면서 색상이 은은하게 비치듯 표현되는 시스루 매트 제형이에요. 103호는 자몽빛 또는 코랄 컬러로 상큼하게 가볍게 데일리로 쓰기 좋은 컬러예요. 발색이 연하지만 덧바를수록 색감이 조금씩 차올라서 원하는 대로 색감 표현이 가능하답니다. 웨이크메이크 루즈건 제로에어 선셋 브레이크. 루즈건 제로에어는 가볍고 스무스하게 발리는 보송한 제형인데, 매끄럽게 발려 입술에 착붙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3호 선셋 브레이크 컬러는 채도 있는 다홍 레드 컬러로 봄웜 분들의 생기를 책임질 컬러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건조함이 느껴질 수 있고 지속력은 보통이니 참고해주세요. 미샤 데어루즈벨벳 핫스터프. 일단 케이스가 자석으로 되어 있어 사용하기가 좋아요. 데어루즈벨벳은 보송하면서 부드럽게 발리는 매트한 벨벳 립스틱이에요. 핫스터프는 쨍한 핑크 레드 컬러로 바르면 얼굴이 정말 화사해 보여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름이나 겨울에 포인트로 자주 바르는 립이에요. 어뮤즈 뉴트로 매트 밀레니얼. 수채화 발색으로 유명한 어뮤즈의 뉴트로 매트는 가볍고 보송한 제형이에요. 특히나 이 틴트는 스머징 했을 때의 수채화 발색이 가장 예뻐서 그라데이션 립으로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밀레니얼은 살짝 톤 다운된 오렌지 컬러인데 차분한 듯 자연스러운 립을 쓰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려요. 수채화 발색이 매트하게 표현돼서 정말 분위기 넘치는 립인 것 같아요. 컬러그램토 글로우 팝 틴트 하트레드. 글로시한 촉촉이 틴트로 맑고 반짝이는 립 연출을 하기가 좋아서 광택감 있는 탱글립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하트레드는 오묘한 레드 오렌지 컬러예요. 발색도 잘 되고 예쁜 컬러 그대로 오랫동안 유지가 돼서 제가 정말 잘 쓰고 있는 틴트예요.
이니스프리 비비드 코튼 잉크 블러, 로제 핑크, 귀여운 블러 틴트는 입술 크기에 알맞는 어플리케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부드럽게 발리고 보송하게 마무리가 되는 제형인데요. 이름처럼 입술 주름을 메꿔 블러 처리한 듯한 표현이 너무 예뻤어요. 로제 핑크는 로즈빛 또는 코랄 핑크 컬러로 정말 말도 못하게 사랑스러운 컬러예요. 에스쁘아 립업 텐션업. 제가 준비한 10가지 제품 중 가장 강렬한 색인데요. 쨍한 핑크레드 컬러로 이름처럼 텐션이 업되는 것 같은 컬러라고 할까요? 색이 강렬하다 보니 호불호가 갈릴 것 같은데 레드립 느낌의 컬러도 하나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형광등을 팍 켜주는 효과가 있는 컬러고 플립보단 그라데이션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제가 준비한 10가지 제품들을 다 보여드렸는데 어떻게 마음에 드시는 컬러가 있을까요? 실제로 컬러 발색을 해보면 진짜 더 예쁜 컬러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사기 전에 테스트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예쁜 립 잘 쓰시길 바라고요. 저는 또 다른 좋은 정보를 가지고 또 다른 재미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그리고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안녕!